야,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말 할 것 없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왜 그러냐, 오늘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했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거든요. 그럼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2절 봐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복음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뭐 죄인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뭡니까? 간단한 안내도에 불과하고 정말 그 우리가 안내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큼 전문적으로 아느냐? 얼마큼 깊이 아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깊이 아는 것이 다른 말로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아느냐가 구원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인 정도예요.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이 갈림길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지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래도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지혜는 부족하다 그래도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좀 깊이 보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벌써 몇 년째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적게 하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광범위하게 그리고 훨씬 깊이 예수님을 알아야지. 아니 뭐 신앙생활 3년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30년 하는 사람이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깊이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건 무슨 신앙생활한 그런 보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이 복음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하신? 미리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보이고 싶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독자들이나 성도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가급적이면은 이 바울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의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울의 관점을 따라서 주장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얼마나 성경은 교사가 필요한지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교사가 없이 이 성경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인사말을 했구나. 그리고 지나가요. 여기에서 뭔가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 인사말이구나.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편지 쓸 때 뭐라고 씁니까? 존경하는 뭐 목사님. 근데 제가 읽을 때는요, 그 존경 이거 다 빼고 읽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지 그 앞에 모든 미사어구는 사실 제가 아니죠. 제가 아니고 그냥 미사어구에 불과해요. 뭐 제가 어떤 자매에게 아름다우신 자매니 안 이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미사어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정말 내가 이쁜가? 이렇게 보면 큰 코가 다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바울서신을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지나갑니다. 미사오고 인사말로 생각해요. 안 그래요. 이 성경이 짤막하게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이 16장까지밖에 없는 이 짤막한 서신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미사하고 놓고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는 성경의 교사가 어떻게 안내해 주냐에 따라서 진리를 먹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미사하고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에 그래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크게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것이고 인성 안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무릎 꿇게 하는지 바울의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키는지 또 두 번째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된 사람인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떤 것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라는 메시아가 올 때는 예언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예언되어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컨대 이런 것 똑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빌라도를 미워서 빌라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빌라도 쓴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빌라도 때 감옥에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사도신경이 쓰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영지주의에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다. 왜? 육체는 악한데 영지주의자는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그 허구적인 것을 우리는 진짜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홀로그램처럼 예수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게 육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신령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겠느냐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이 홀로그램처럼 비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로 나타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예컨대 정대훈 목사가 있는데 정대훈 목사는 소설적인 인물이 아니고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게 뭐라고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썩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는 무슨 뭐 대대, 무슨 중대, 내무반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몇 대대, 뭐 몇 소대, 몇 개월을 복무하고 만기 병장 제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현실적인 인물이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2000년 동안 욕을 먹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즉 구체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인데 이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는요 태어날 장소도 자기 백성에게 받으실 그런 고난도 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심도 부활의 사실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예언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별을 보고 오다가 헤롯한테 갔잖아요. 헤롯한테 가가지고 유대의 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죽이고 싶은데 이 마음을 숨기고 그럼 나도 경배하고자 오나니까 좀 아르켜다오. 이제 이러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현몽하여서 그냥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방박사가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성경 박사들을 모아서 야 이런 놈이 왔다가 갔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유대 왕이 있단다 내 걔를 죽여야 되는데 어디에 태어나냐 그러니까 박사들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추론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다 성경에 이미 이 과거에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고초를 당하실지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않냐고 죽으실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이 반항하지 않고 죽듯이 이런 식으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 예언하는 게 범상치가 않아요. 이게 그냥 쉽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에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설득한지를 제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보십시다. 본문을 그대로 아시고 예레미야 23장을 펴주십시오. 한 몇 가지만 찾을 거니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 23장 5절 1086쪽 예입니다. 구약.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여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세상의 이 유대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그 왕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유다에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 예언 바로 이전에 예레미야 22장에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 그러면요. 30절에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누구냐 30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아김이에요. 여호아김.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김종필 씨가 돌아가심으로 삼김 시대의 마감을 내렸죠. 근데 여기도 김이 있어. 여호아김. 네, 이름이 여호와고 성이 김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어쨌든 여호아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후손의 왕입니다. 다윗 후손의 왕이에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포함해서 그 라인을 쭉 따라서 마지막에 여호아김이에요. 그 여호아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다시 30절 다시 읽을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여호아김이 무자하겠고 다윗의 마지막 왕인 여호아김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어떡한다 없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라인 그 다윗의 라인 중에 마지막에 여호아김인데 그 여호아김에게 뭐라고 예언됐냐면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에게는 아들도 없을 것이고 그는 다스릴 왕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5절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여호아김에게는 다시는 후손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도 왕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만약에 이 다윗의 후손이다. 계속 여호아김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자는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핏줄을 따라 흐르는 자는. 핏줄을 따라 흐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핏줄을 따라 흐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볼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펴주십시오. 누가복음 3장을 펴봅시다. 누가복음 3장. 이것은 왜 이렇게 성경을 자주 찾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득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별로 안 찾으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 놀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자,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3장에 뭐가 있냐 그러면 23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23절에 요셉이 나오고 그 위에는 헨리가 나오고 그 이상은 마따시 나오고 그 이상은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아담까지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아담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셉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가고 이 족보가 하나 있고 또 예수님 족보가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여기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계보가 이건 이제 위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요셉부터 아담까지 가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와요. 그럴 때 요셉의 그 족보가 어디냐면 16절, 1장 16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마리아의 남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 마태복음 1장 16절하고요 누가복음 3장 23절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해요. 자세히 보면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요셉의 아버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들.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는 맞단이에요. 맞단의 아버지는 엘르아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요, 다시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이상, 아버지는 헨리요. 헨리의 아버지는 마따시고, 마따세 아버지는 레위입니다. 족보가 틀려요. 이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족보가 다르냐? 족보가 다른 이유는요, 다른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족보가 다른 이유는 왜 다릅니까? 다른 족보니까. 같은 족보의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족보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달라지냐? 마태복음 폈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6절 말씀 볼까요?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죠. 그 다음에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그 솔로몬의 계열에서 여호와김도 나오고 여호와김의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시작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다윗의 족보긴 하는데 다윗의 어떤 족보냐면 솔로몬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누가복음 봐봅시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요. 그 이상은 멜라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누굽니까? 시작. 나단이요. 나단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솔로몬의 계열이 있었고 나단의 계열이 있었어요. 둘 다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둘 다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의 계열은 솔로몬을 흘러가고 있고 하나의 계열은 나단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계열에서는 누구를 낳고 시작 요셉을 마지막에 낳고 나단에게서는 누구를 낳습니까?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럼 마지막에 왜 누가복음에서는 23절에 요셉의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헨리요. 왜 요셉의 이상이라고 했을까? 마리아의 대표자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고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다윗의 가문 중에서도 무슨 직위를 가져야 됩니까? 왕의 직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솔로몬 라인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고, 근데 솔로몬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기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나오면 또 안 돼요. 솔로몬 라인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왜? 왕이 돼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핏줄을 타고 나면 그건 여호와김 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같은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윗의 가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다윗의 가문 중에 나단이라는 계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뱃속에 성령이 잉태하사. 사실은 예수님은 요셉과는 상관없어요. 요셉과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 동정녀 마리아니까. 요셉과 아무 관계없이, 그러나 그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경의 성경의 예언을 합치시키면서 동시에 유대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로몬 가문의 왕의 자리를 요셉을 통해서 전가받은 거예요. 전가. 핏줄로는 다윗과 나단 계열이고, 직분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계열의 이유를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자, 이런 분들 중에, 이분 중에 예수 말고 누가 있냐, 이 세상에. 이 조건을 충족시킬 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말고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분이 예수가 아니라면 이제는 유대에서는 도저히 메시아를 찾을 수가 없다. 왜? 왕의 계열에는 이미 저주를 받았고. 그렇죠? 저주를 받지 않는 곳에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이 놀라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약에 예언된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걸 듣고 사람들이 한마디 반박을 못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는 거 안 해요.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참 저희 교회도 보면요, 재밌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런 분들이 참 재밌나.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를 이 교회로 인도했대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약간 긴장을 해요. 이분이 또 하나님과 직통하시는 분이구나.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대부분 사람 집 가까워서 왔거든요. 때는 비가 와가지고 본교회 못 와서 왔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분 중에 저한테 찾아와 이랍니다. 목사님, 이 교회 왔는데 환상 중에 큰 어항에 금색, 고등어, 은색, 보라색, 크고 작은 물고기가 확 차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교회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개월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진짜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떠나요. 왜? 저희들은 전혀 그런 걸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철저히 성경에서 근거를 대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무릎 꿇기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요, 바울은 얼마나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 다 발견해가지고 딱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꼬박 죽어요. 어젯밤에 주께서 나에게 감동하듯이, 이런 것은 바울에게 없어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내 마음에 감동이었고 내 마음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걸 객관적으로 밝혀볼 수 있나요? 어젯밤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밝혀볼 수 있나요? 객관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댈 수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본이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쓰나미를 통해서 일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라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일본 사람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일본을 쓸어버렸는지 성경에서 근거를 댈 수 있나요? 성경 어디를 찾아야 일본을 하나님이 쓰나미로 버렸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그 원리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본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이걸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이것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바울은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기록하였으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임재하셨고 성령이 그 편지를 쓰게 했으니까 성령이 그걸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서신요, 읽어보면요, 정말 이것은 인간이 쓴 게 아니구나 느껴져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 구석구석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저 대적자를, 대적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 오직 성령이 바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2절, 3절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지금 제가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준 내용이 2절, 3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항상 교사가 필요하고 항상 인도자가 필요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먼저 발견하고 그 진리를 같이 나누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주님은, 왜냐 그러면요, 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기록된 게 언제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성경이 마무리된 지가 언제냐, 마무리된 게 언제냐, 거의 AD 400년도 후반, 500년 초반까지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요. 무엇이 신약성경에 들어갈까 말까신가? 쉽게 말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신약성경이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게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신약성경 27권이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완성된 게 어거스틴 때 완성됩니다. 어거스틴 때. 자, 이것은 신약성경, 저것들은 위경, 외경 이렇게 분류했던 게 마지막 주자가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우리의 손에 딱 들려지기 이전에, 그렇죠? 27권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느냐? 교사로,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교사와 목사를 너희 옆에 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성경은 항상 목사를 통해 배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사나 먼저 배운 자, 먼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자들에 대해서부터 흘러내려와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에 나셨다. 근데 다윗의 혈통은 나셨는데 그 다윗의 혈통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고, 구약에 예언된 분이기 때문에, 예언된 분인데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예수여만 돼야 되느냐? 사람이 이렇게 물을까 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여만 돼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인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게 이제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이제 구원과 직결된 구원입니다.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하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상당히 논쟁적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검사의 싸움처럼 상당히 논쟁적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잘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찾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냐.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육체로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뭐랑 똑같냐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고백은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지도 않았고 배워봐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삼위일체가 뭔지를 모르고 목사님들이 욕심을 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보면은 이단으로 빠지고 저번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터 오셔가지고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때는 성경책이 다 빨갛거든요. 여기 빨갛어요. 빨갰는데 그때 우리 주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책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때는 이 표지가 검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빨갛거든요. 우리 주님은 죄 많은 너희들에게 네, 너희들 죄 검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네, 깨끗이 죄 사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주님의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 뭘 했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성경책인데 이렇게 보면은 짧은 일자고 이렇게 보면 넓은 일자고 이렇게 보면 긴 일자지. 근데 하나지. 이렇게 삼위일체도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이단이야, 이단. 양태론. 이단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라고 설명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설명만 하면. 그때는 정말 그건 줄 알았어. 또 뭡니까? 내가 집에 가면은 아빠고, 교회 오면은 담임 목사님이고, 또 어머니한테 가면 아들이고. 근데 정대우는 본질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삼위일체다.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설명할 때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손대는 순간 안 되는 힘만 못하는 게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배우지도 않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넌 누구한테 삼위일체 교리 배웠어? 이 말입니다. 봐봐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야. 그것은 혈과 육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닌데 너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기 이전에 무슨 교리가 완성되어야 되느냐? 이건 순서인데요.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기 이전에 뭐가 완성되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완성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개념입니다. 양성.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지 이게 발달돼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기 인생의 목숨 걸고 지켰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죽은 다음에 교회에서는 공이 성경을 연구해보니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임이 밝혀졌습니다. 교회에서 확증됐어요.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에서 어떻게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정확하게 삼위일체 개념보다는 삼위일체 개념 이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깨우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지식을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너가 알 수 있는 것은 혈육에서 의논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직접 받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칭찬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 베드로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근데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삼위일체 고백. 삼위일체 고백을 하는 걸로 쓰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고백하는 그 교회의 그 고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완전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 예수님의 인성의 고백이 없는 이것에 대한 무지한 교회는 가짜 교회란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백에다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삼위일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그 신앙 고백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는 교회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적 교회가 아닌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 거예요. 다른 말로 삼위일체 교회에서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그 눈사람처럼 생각해요. 눈사람. 그래서 위에는 신성이고 아래는 인성입니다. 인성이에요. 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 얼마나 어렵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비다 있어라. 그럼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궁창아 있어라.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이 나눠집니다. 땅의 궁창에서 땅아 솟아나라. 땅이 솟아나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앞에 몇 장밖에 없습니다. 두 장밖에 없어요.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해, 달, 별, 우주, 삼라만상을 모아야 있어라, 모아야 있어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의 주제가 뭐냐? 구원이거든요, 구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보다 창조된 인간을 새로운 생명체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의 거듭남의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몇 갑절이나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 걸 몰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어렵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태양도 만드셨는데 말 한마디로 만들어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말 한마디로 살려나시는데 하나님은 거듭날 때는 홍길동아 일어나라 갑시가 일어나라 정목사 일어나라 이렇게 구원을 줘버리면 되는데 구원 받아라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이 필요하며 어떻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찢기까지 죽여야지만 구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잘 동의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속에 성령이 없는 자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요. 그건 거짓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이 없는 자가 목사의 설교 듣고 좋다고 말합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정말 그 설교가 바르게 느껴지는 자는 거듭난 자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 그러고 새 생명이라 그러고 새 세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실 때 왜 그러면 이 이제 삼위일체 개념,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요런 눈사람 형식으로 와야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사람 형식으로만. 그러면 삼위일체 개념이 아닌 보편적인 신론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엄청난 걸 창조하셨구나.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창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할까? 맞아, 이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다가가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곧바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거절하는 예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할 수 있죠. 근데 그 찬양이 믿는 자의 표상이 아니라고요. 믿는 자의 표상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예요. 만약에 이 고백에 의한 신앙이 아닌 곧바로 하나님께 가는 신앙은 전부 다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직접 찬미하고 하나님께 직접 돌아갈 때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냐면 그것이 어찌 유대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마호메트 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의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를 한자로 음역하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할 때 기독교라고 말할 때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쉬워요. 하나님도 가시고 일반 신도 가시예요. 단지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쓸 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작은 신들도 이야기할 때도 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신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신. 그래서 우리가 신을 찾을 때 그 신께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신을 직접 가면 안 돼요. 모든 이방 종교는 바로 그 신에게 직접 가는 겁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신을 직접 가는 것이고 신에 직접 가는 건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중재자,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자만이 그가 기독교고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히 아는 자가 바로 기독교이고 이 개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 교리를 깨려고 그렇게 마귀가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왜 그러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걸 설명해 드릴게요. 왜 아까 그 뭡니까? 눈사람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인성입니다. 완벽한 인성. 여기는 완벽한 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직접 다이렉트로 오셔가지고 인간아 홍길동아 구원받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야 되느냐? 인간과 하나님은 절대로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철도와 같습니다. 철도와 같아요.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공통분모인 인간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공통분모인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 있는 거예요. 딱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예수님이 쭉 성도를 끌어모아요. 자석이 모래밭에서 철을 끌어모으듯이 쭉 끌어모읍니다. 근데 어떻게 끌어모으냐? 어떻게 끌어모으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너희가 이 땅에 나처럼 살아라. 그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신이 섞여 있는 인간입니까? 완전한 인간이라고요. 섞여 있지 않아요. 이건 신비란 말입니다. 신비.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만 살았어요. 또 철저히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섞였다. 인간인데 신이 섞였다. 이것은 이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또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복음서에 나타나는 거의 90%는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신적인 삶은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걸어가신 거.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행하신 거. 이런 거 외에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시고 피곤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렇죠? 이런 대부분의 삶은 특별히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인간의 삶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모델이 이거야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야, 나도 저 예수처럼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가 람보입니다. 람보. 그때는 어려서 철이 없어가지고 람보 영화를 보고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넥타이를 머리띠를 하고 다녔어요. 넥타이를. 근데 그 전에는 누가 나의 또 우상이었냐? 이소룡이어야 돼.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다 아비오! 이랬어요. 아비오. 그러니까 이소룡의 매력에 빠졌고, 람보의 매력에 빠지니까 그 잔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해서 나는 너무 그들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때로는 여름에 울퉁도 벗었습니다. 왜? 람보를 항상 벗고 다니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육이 흐물흐물해. 람보같이 그렇게 근육이 팡팡하지가 않고. 또 하나 문제가 있으면 이소룡처럼 소리는 아벨을 내는데 다리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그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를 닮아가면 어떻게 싶습니까? 계속 보고, 계속 화보도 사서 보고, 그때는 연습장에 앞에 막 그림에 람보가 나온 그림 사서 보고 막 모았던 거예요. 막 모으면 나중에 나의 언행과 심지어 의복까지도 그를 따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이냐? 어떤 게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무슨 주술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분처럼 꼭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정대훈이가 어렸을 때 람보를 보듯이 너무나 동경의 대상이고 너무나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런 동경의 대상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 어디 계시죠? 성경에만 계십니다. 성경에만.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아름다운 주님의 창조물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안 되고요. 그것은 삼위일체 개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개념은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라. 이 세상 자연을 보고 깨닫지 마라. 나이가 좀 들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 많이 그래요. 제가, 저도 어릴 때 그런 많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어릴 때 우리 애들 얼마나 기억나요? 이제 아장아장 하고 돌 지나고 얼마나 귀여워요. 하, 귀엽다, 귀엽다. 이제 이러다가 주일날 설교하러 오면은 그 잔상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그 눈빛인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여러분 성경 해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왜? 그건 자연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는 삼위일체적 개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은 무조건 성경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가 어디를 봐야 예수가 있느냐? 바로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성경에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성경을 파고 읽고 규칙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훌륭한 성경 교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고 그러다 신천지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막 하고 싶고 설교되는 걸 너무나 사모하고 왜? 내가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나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그 말이 정확하게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을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여기 봅시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거울을 봐요, 거울을.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거울로 봐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창문으로 봐야 됩니다. 거울로 보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깨닫는 게 거울로 보는 것이고, 창문으로 보는 것은 이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게 창을 통해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울로 보는 것과 창으로 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무엇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 결국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때까지, 고린도 후서가 이때까지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다 완성되면은 누구든지 거울로 보듯이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즉 성경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우리 주님 엄청나시다. 이렇게 감동 감화하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쌓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뤄냈던 모든 일을 나도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뭐냐, 람보처럼 딱 이제 변신하고 오거든요. 람보처럼 변신이 와가지고 지나가는 불량배를 보면서 너 이리 와봐. 어? 지나가 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너 왜 사람을 그렇게 째려보고 다녀? 너 나한테 한 대 맞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아직 람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무서운 형을 불렀는데 자기는 때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쥐턱 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슬피 울면서, 나는 왜 이렇게 람보처럼 못될까? 왜 람보처럼 못될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태권 도전 가가지고 막 훈련하고 발차기를 해가지고 또 지나가는 형을 만나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또 더 큰 형이 와가지고, 왜 그래? 나 람보인데 너랑 싸우자. 또 맞았어요. 또 집에 와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나는 힘이 없을까? 하면서 또 뭐합니까? 훈련해요, 훈련.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그리스도 살고 싶다. 그런데 못 사라지는 거예요. 못 사라져요. 왜? 내 육인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그럼 교회 와가지고, 나는 왜 그리스도는 못 살까?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체가 이걸 막는구나. 하나님 오라 공고한 자여,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실까?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좀 살고 싶은데 왜 내 삶은 예수가 안 되나?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싶은데 100%를 못 따라가고 겨우 20%를 따라가요. 겨우 20%를 따라가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20%를 우리 육체가, 우리 예수님 육체가 싹 흡수합니다. 왜? 아까 그 육체는 자석처럼 우리를 흡수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쭉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예수님께 흡수가 되면 그게 그대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뚝탑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신성이 그걸 완벽한 순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순종은 비록 20%만 순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나 똑같이 봅니다. 이게 육체의 예수님이에요. 육체의 예수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성경 보고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말씀의 감화 감동을 받고. 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유대인이 돼버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니까 이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고 나도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주님처럼 자꾸자꾸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 어렵지 않죠. 구원의 개념이 어렵지 않죠. 이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성경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성경에 빠져서 더욱더 깊은 우리 예수님, 더욱더 깊은 나의 롤모델, 그분을 내 마음에 삼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런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람보의 10%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운동도 많이 하니까 진짜 람보처럼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죠? 나는 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택한 자는 부르신 자처럼 거룩하라. 나는 왜 그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죠? 이런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20년 후에는요 다 뭐라고 그러냐, 쟤는 걸어다니는 예수야, 쟤 함부로 건들지 마, 완전히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근데 주님을 30년, 40년 섬겨도 아이고야, 쟤 좀 아주 아주 저거 아주 사악하다. 아, 저 저거 아주 나쁜 놈이다. 여러분, 이건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안 그래요. 계속 그분을,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와 신성, 이 개념을 아시겠죠? 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체와 신성을 가지고 우리 땅에 보내셨느냐?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흡수하여서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신의 공통 분모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깨달으시고 이 개념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는 어느 누구 음부의 권세도 여러분을 침입하지 못할 텐데, 이 개념이 아닌 그저 그냥 보편적인 종교의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은 그건 큰 도움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내 입에 단 그런 성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